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도 51수까지 꼭 외워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51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소목입니다. 2번은 하점, 3번 하점, 4번 하점입니다. 흙이 5번으로 33에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막는 거 두 가지, 이곳과 이곳입니다. 6번으로 막았죠. 7번으로 밀었고요. 이 장면에서 백이 뜰 수 있는 것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곳과 이곳 그리고 이곳 세 군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8번으로 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헤딩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헤딩하시고요. 네, 9번, 10번, 11번까지 교환을 했네요. 이 장면에서 보통 이제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12번으로 날일자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흙이 이곳이나 뭐 이런 정도 받아주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시 길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벌써 한 길을 차지한 상황에서 두 번째 길까지 흙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14, 15, 그 다음에 16번 뻗는 수 나왔죠. 그러면 보통 날일자로 미끄러지는 수가 많이 두어지고 있죠. 그러면 오늘 다 나오겠네요. 일단 8번의 수가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33에 나오는 수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17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이 장면 이런 정도. 그리고 다음에 이곳, 이곳을 과연 백이 뜨느냐 흙이 뜨느냐도 관건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자, 이번에 18번 눌렀습니다. 보통 정석이라면 네, 뭐 이렇게 밀어서 2번으로 가게 되면 이런 정도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떴습니다. 이 장면에서 잘 뜨어지는 수는 아닌데요. 자, 19번 입구자로 떴습니다. 이거는 이쪽 길을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 젖혔고 20번 바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 밀어주고요. 자, 밀면 이럴 모양에서는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받아줬고요. 자, 23으로 돌아가면 단수 한 번은 쳐두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단수 흙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손을 빼버렸는데요. 뭐 계속 뚫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길을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뺏겼죠. 그래서 백도 좀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33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26번 실리를 챙겼고요. 그러면 흙도 맞겠죠. 밀었고요. 그러면 33정석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죠. 이곳 하나, 이곳 두 개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세 번째 33정석이 나오는데요. 몇머리 두들기입니다. 그럼 젖히고 2단 젖히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백은 이 장면에서 이 백을 잇는 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단수 치고요. 네. 이으면 31번을 제압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31번 제압하고요. 그러면 흙도 이렇게 단수 쳐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단수 잇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은 33정석 이것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행마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예, 그러면 39번은 두어주는 것이 보통이죠. 예, 받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33정석인데요. 이곳을 이렇게 끊어가는 이 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40번에 끊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흙은 이 40번을 잡거나 아니면 38번을 잡거나 한대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단수 하나를 치겠죠. 단수 하나 치고요. 이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40번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흙은 지금 좀 이런 모양이 백이 되었고 이렇게 백이 어설프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곳에 백돌이 가게 된다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곳을 이제 흙은 실리를 좀 챙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실리를 하나, 둘, 셋, 거의 네 개를 거의 다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곳을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3번으로 왔고요. 그러면 공격은 또 한 칸이죠? 네, 한 칸 공격. 그러면 달아나는 실리를 챙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45번 자, 달아나고 백이 이곳을 11번을 잡게 되면 네, 이곳을 끊게 됩니다. 네, 맞보기죠. 이때 한 점을 잡았습니다. 이거 잡는 것도 크죠. 그러면 흙도 이곳을 단수쳐서 살아야 됩니다. 단수 그러면 백도 단수는 쳐야 되겠죠. 단수 자 흙은 살았습니다. 자, 흙은 살았고요. 백이 장면에서 이곳을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들여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않는 바보 없다 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 100이 52번을 뜨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자, 오늘은 51번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기억할 것은 33에서 이루어졌는 모양, 이 모양을 이 모양 하나, 이 모양 둘, 이 모양 세개 정도 완벽하게 기억해 두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1번이 어디였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네, 소목에 떴죠. 소목에 떴고요. 100이 하점에 떴습니다. 2번, 3번도 하점이었죠. 4번도 하점에 떴습니다. 이 장면에서 거기 바로 33에 들어왔죠. 33에 들어오니까 100이 막았습니다. 그죠? 예, 네, 바로 막았고요. 막으니까 밀고 나갔고. 자, 100이 어떤 선택을 했죠? 바로 이곳을 선택했죠. 이렇게 한칸 상대방이 갈수 있는 자리를 먼저 차지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붙이는 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쉬운 수로 헤딩 이렇게 하시고요. 100이 받아주면 여기까지는 정석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100이 어떻게 뜨느냐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이 장면에서 100이 손을 뺐고요. 바로 소목을 지킬 수 있는 이 자리, 이런 자리를 빨리 가는 거죠. 네, 100이 다가갔습니다. 보통은 흙이 이렇게 받아주는데요. 받아주거나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흙은 지금 이 장면에서 오늘 완전 실리작전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한번 33에 들어갔죠. 네, 33에 들어오니까 100은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받아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네,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흙은 밀고 나간. 이 장면에서 어떻게 떴나요? 100이 요즘 이렇게 뻗는 수. 도전모의 두드림사 더 많아졌죠. 이렇게 뻗는 수. 이렇게 16번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8번을 기억하고, 16번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 장면에서 그거 뭐 밀고 나가면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그건 날짜로 미끄러져서 이선의 날짜로 미끄러졌습니다. 일단락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100이 눌러간 장면입니다. 누르고 싶은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눌러갔는데 이때 조금 네, 생소한 수가 나왔습니다. 보통 잘 미는데요. 이렇게 입구자로 뒀고요. 자, 그러니까 100은 젖혔고요. 젖히면 그건 하나 밀었습니다. 자, 밀면 이렇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뻗었고요. 네, 뻗었습니다. 22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갔죠. 네, 막았습니다. 단수 치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있는 것까지는 당연해 보입니다. 흙은 살아있어요. 그죠? 뭐, 이 모양도 일단 끊을 수가 있고, 뛰어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거의 흙은 살아있는 모양이죠. 자, 이 장면에서 100도 마지막 남은 이곳까지 흙이 길을 지켜버리면 너무 크다 보고 다시 한번 33에 100도 길을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 흙은 막았죠? 막으니까 100이 밀었고요. 자, 이때 오늘 작전은 흙은 계속 실리 작전입니다. 2단을 젖혀서 네, 29번 뜨고 30번 뜨면 다시 2단을 젖혀서 단수, 그럼 이어야 되죠? 잊고 나면 한 점을 잡게 되는. 결국 두 점을 잡는 실리 작전으로 돌변했습니다. 35번, 36번, 37번. 흙은 일관성 있죠? 작전이. 네, 실리, 그 다음에 또 실리, 그 다음에 실리, 네, 이쪽도 실리. 자, 이렇게 실리 작전으로 완전 돌아선 장면입니다. 자, 100으로서는 이두 텀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냐가 아주 승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뚫었습니다. 38번, 그리고 39번은 막았죠. 막으니까 끊어서 네, 잡았습니다. 40번을 잡으니까 단수, 이곳은 하나 쳐야 되죠. 네, 치고, 이렇게 44.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이두 텀이 100이 강해지면 곤란하니까요. 흙은 실리는 이제 챙겨뒀으니까 삭감 겸 이렇게 두 텀을 지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부터 이제 43번을 공격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사실 이것도 굉장히 100으로서는 가고 싶은 자리고요. 뭐 이런 자리도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그러나 43번을 일단 어느 정도 공격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43으로 벌림 겸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 일단 중앙으로 달아나 버렸죠. 네, 중앙으로 달아나면 일단 이 돌을 공격하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이곳을 먼저 이제 실리를 챙겼습니다. 7번을 잡았다라는 건 네, 이 38번을 죽였다는 겁니다. 흙도 살아야 되죠. 이 돌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았고요. 38번. 네, 47번 하니까 단수 쳤었고요. 그리고 나서 잡았습니다. 이제 흙도 살았죠. 살고 나니까 이제 백이 하나 들여다본 장면이죠. 네, 들여다보면 이렇게 50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이 돌을 무겁게 만드는 의미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약점도 약간 그걸 하고 있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곳을 이어주면 됩니다. 들여다봤을 때는 그냥 51번으로 튼튼하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흙은 백마를 뭐 이쪽이나 뭐 이쪽으로 하면 흙은 공격당할 일이 없겠죠. 백으로서는 이 장면에서 이제 이돌 여기를 이제 이렇게 52번을 뒀는데요. 이렇게 뒀는데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